야, 요리 잘하시네. 아, 데리고 가서 살래?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잖아. 다 뛰어가라. 대신에 보훈하서 살아야 돼. 그리고 사장님이 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마음에 아유, 최고의 사장님이죠. 여기 시골 같은데? 야, 여기구나. 하우스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충북 보훈이고요. 보훈? 아, 쉴 때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제철 뭐 가을에 전어 현무형집에서 먹었고 결대로 자르는 겁니다, 결대로. 아, 전어 좋았지. 직자재의 충격을 먹었구나. 아, 직자재에 제가 엄청난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 근데 저건 진짜 탐나긴 하더라, 근데. 아, 도화식 또 생각나. 진짜 또 생각났나. 아, 진짜 나... 아. 내 최애짜리야. 그럼 또 이제 가을에 제철 식품이 뭐냐 했을 때 대추가 또 가을에 아, 완전 대추. 그냥 10월달에 안 먹으면 못 먹는 거야, 대추는. 하루에 세 알씩만 먹으면 변비가 없어지고 지방간이 없어지고 그리고 염증이 사라지고 명약이네, 명약이. 하면 진짜 필요한 이게 식물이에요. 대추라는 식재료를 구하러 갔죠.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이장우라고 합니다. 어, 인상 너무 좋으시다. 네, 예. 아, 네네. 예약하신 분. 아, 올해 아, 마지막 저기 체험인데. 아, 그래. 혼자서 이거 다 따실 수 있을래나? 어, 다요? 네. 아유, 나 부르지. 나 금방 따는데 또 저런 거. 아이고. 뭐, 다는 다 따야 되는 건가요? 일단 체험 준비 좀 하셔야겠는데. 어, 네. 일로 오세요. 자, 이게 체험하려고 제가 준비해 놓은 건데. 아, 그래. 자, 아, 이거 직접 딸 수 있는 그런 체험 같은 걸 할 수 있는. 네, 네. 이게 대추밭에 요즘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직접 가서 따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대추로 야. 수량 받고. 아, 품삭을? 네, 품삭을.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어머나. 이게 수확 주머니거든요. 이렇게 어깨에 메시고 뒤에 찍찍이를 붙이시면 돼요. 옷을 앞에. 아, 재밌겠다. 아, 너무 재밌지. 아, 네. 약간 군대 온 느낌인데요? 군대 온 느낌에? 조교님 같이 하시다 보면 네. 금세 익숙해지죠. 수확하시는 동안에 드시는 거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어, 정말? 아, 하나 뿌리채 뽑아서 드셔도 돼요. 실수하셨는데요? 아, 완전 플렉스네. 저를 약간 무시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야야, 화면 다 가는 거 난리 나겠는데 이거? 못 채우겠는데? 그럼 사장님 표정 안 좋아지지? 표정 많이 안 좋아지지. 대추나무 씨 한번 말리러 가봐. 그러면 일꾼이면은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러시나? 아니 뭐 시작한 지 몇 분 됐다고 벌써부터 먹을 거를 아침에 오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아, 이게 저희 체험하는 고객들한테는 중간에 일하다가 참을 드려요. 참을 드려요. 참이요? 아유. 참도 줘? 참 농장이네. 어, 새참이요? 새참? 네. 어떤? 대추로 만든 빵. 어우, 대추빵.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대추로 만든 라떼. 대추 라떼? 대추로 만든 술 뭐 이런 건 없겠죠? 있어요. 어? 대추 소주. 아, 진짜요? 응. 아, 대추 소주가 있대. 네, 술 좋아하세요? 아, 뭐 기가 막히죠. 그만 따고 그냥 반상 필까? 아~ 그래. 사장님 시원시원하시네. 무슨 흐름이야. 사장님이 좀 예. 아, 여기 있으시죠. 색깔도 대추색으로 위에 까맣춤을. 그러네. 대추 컬러로. 너무 내 스타일이시야. 이야, 이건 어마어마하다. 어, 손 빠르네, 그래도. 아, 제 손은 빠르죠. 금방 하겠다. 새참 먹을 생각이에요. 네, 그럼. 시작됐다. 밤이 시작됐다. 시작됐다. 계속 아니, 먹는다. 잠깐만, 이거 뭐 채우겠나, 이거 뭐. 와, 설탕 덩어리 나 완전. 완전 설탕 덩어리. 와. 새참이 굳이 필요한 거예요. 새참도 새참이지. 에피타이저죠. 그럼. 그래. 그리고 단 거는 밥이 아니야. 그렇지. 새참 먹고 배부른 거 봤어요? 그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대추를 한 저거 따면서 한 100개 정도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더라고. 키야, 그래도 양봉장에 곰 나타난 거잖아. 그렇지. 야, 장우 씨가 오늘 운이 좋다. 네,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 네. 이게 힘내 대추라는 거거든. 오! 여기 팔이 있고. 가져가시면 대박 나실 것 같은데. 장호 찾으면 이제 네이클로버 찾은 것처럼 행운이 있다. 장호 씨가 올해 운이 좋네. 아... 또 입으로 넣겠지 뭐. 입속으로 저장이지 뭐. 그럼 아유. 아, 힘내 대출 먹어? 아, 먹는 거 아니었어? 그래 힘내 먹고. 아, 나 그거 아니야?
그거 집에서 갖고 있으라고. 아, 진짜요? 그래. 힘내서 그래, 행운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 부적 같은 거야, 부적 같은 거. 아, 그런지 말든지. 생각이다, 좋은 건 입으로 그럼. 먹는 것도. 저희는 이제 좋은 거는 입으로 먼저 먹어. 그렇지. 많이 열렸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야, 그래도 많이 땄네. 나도 시골 총각 같다, 되게. 잘 어울리지. 야, 참았다. 오. 장우 씨 참았어. 아, 이 빨간색. 차도 대추색이네. 참! 아, 누가 오신 거예요? 우리 딸. 아, 진짜요? 네. 아. 대추 카페 하잖아. 거기서 지금 참 만들어갖고 온 거 장우 씨 때문에. 아, 진짜? 진짜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무거운가요? 아, 따님분이 그러면은 빵도 직접 만드시고. 빵도 직접 만드시고. 우와, 맛있는. 아, 체험은 장우 씨 혼자 봤는데 무슨 참을 한 쟁반을 갖고 왔디야? 장우자니요. 많이 드실 것 같아서? 아, 저를 정확히 알고 계시네. 정확히 알고. 아. 조심해, 또 이렇게 엎어져. 아유, 너무 귀엽다. 자, 하나, 둘, 개봉. 오, 우와! 뭐야? 대추 단팥빵이구나. 너무 맛있겠다. 어이. 아, 맛있겠다. 우와. 냄새 좀 맡아봐요. 저렇게만 이런 거. 아유, 요리도 잘하시고. 아, 이건 뭐야? 이거는 장우 씨 드릴 거. 장우 씨? 주물 라떼. 뭐요? 대추 라떼요? 아까는. 그린라이트 아니요. 뭐 하는 거 좀 수봐. 저건 내 입장에 봤을 때 그린라이트가 많아. 대추나무 사람 걸리겠네. 걸렸다가. 아, 나 옆마을에서 질투하는 시골 총각이. 저기 막판에 저런 총각들 나오잖아요. 그래. 마을 어귀에서 왜, 질투심에. 왜 마을 분위기 흐리냐고. 그 외지 사람이어가지고. 약간 마을에서 모두가 결혼시키고 싶어하는 사이가. 이런 청년이 없어요. 영농 후계자 같다. 왜 장우한테만 잘해주는겨? 뭐 하는 거야 지금 씨발? 세상에라. 또 한 명 보내는겨. 보내는겨. 국회는 내가 또 받는 거야. 그러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겨? 먼저 드셔봐. 아, 진하네요. 아, 여기다가 이제 우유 탄 거예요? 대추 유니버스 미쳤다, 저기. 이제 진짜 대추 유니버시티가 계속. 그건 대학이 있고, 유니버스. 대추 대학. 대추 유니버스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야. 쌍화차 아까래요. 빵 드셔봐요. 저거 봐,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 우유 너무 많이 갖고 오셨어. 근데 빵이 이렇게 색깔이 예뻐. 진짜 다 구워가지고. 먹고 좀 저 싸가도 될까요? 다 가져가야지. 다 가져가도 돼. 참으로 만드는 우유. 아유, 감사합니다. 우유 한 다섯 개 먹어요. 안에 보여줘. 무겁네? 가벼울 줄 알았는데. 춥다. 어머나, 세상에나. 아이고. 왕금이 그냥 한가득이네. 저기 대추 갈려있네, 뭐. 아, 대추가 같이 있구나. 빵은 갖고 온 빵 최고야. 맛있겠다. 아, 또 방금 구워왔구나. 씹히는 대추 식감 느껴져. 세찬 메뉴가 다양해졌네, 이거. 보이잖아. 그 다음에 빵 분말에도 대추가 보여요. 잡아야 돼가지고. 아, 들어. 아, 네네. 장사 또 아주. 아우,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어? 맛있어요. 진짜 그 어때가 아니었던 말이야. 내 딸 어때? 빵이나 먹고 있으니죠. 아유. 야, 이거 우리 아빠가 드시면 이거 진짜 엄청 좋아하시겠다. 아, 맛있겠다. 좀 싸드릴 테니까 아버님 좀 추려. 아이고. 와, 진짜 집에 올라가서 어머니한테 그래, 대추밭 하나 계약하고 왔다고. 슬슬 밑밥 까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 잘라줄게. 아. 장우 씨가 내년부터 와서 농사 쳐요. 야, 여봐. 그래요. 아, 여기서 상견례 하자는 거 아니에요, 임마. 아유. 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빵이나 먹고. 쌍화차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좋네요. 라떼? 네. 깜짝 놀랐어. 아, 궁금해. 사실은 대추로 뭔가를 가공하면서 대추를 주로 드시는 연금 부분만 잘도 골라서 드시는 거. 술 놓치를 않네. 디저트를 하는데. 롤케이크 드셔봐, 롤케이크. 어, 롤케이크도 있어? 그 안에 있는 크림이 대추로 만든 거야? 아, 대추로 크림을 만든 거야. 야, 요리 잘하시네. 아유.
데리고 가서 살래? 아니 하지 마세요.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잖아. 벽돌 얘기해. 밭 준다고. 어, 농사 지으라고. 밭 뛰어가라. 대신에 보고 나서 살아야 돼. 그리고 사장님이 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마음에 아유, 최고의 사회감이지 뭐.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지. 여기 어차피 다 이거 지금 이제 마지막 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네. 한번 붙어가지고 마지막 수확해야 돼. 제가 좀 따드릴게요, 진짜. 일 잘해요. 한 꼬집만 더 채웁시다. 네. 아유. 잠은 이따 또 먹고. 네. 빈 걸로. 아, 든든하다. 아우. 배부르니까 그냥 살 것 같네. 이름 잘해, 이름. 직접 손으로 따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소소하게 농촌 탐나는 민재야. 아, 내가 농사 일이 이게 맞긴 한데, 나랑. 진짜 이 밭을 조금만 사가지고. 네 밭이 될 수 있었어, 이놈아. 아우, 잘 따긴 한데. 잘 딴다니까. 우와. 그럼 선별하러 갈까요, 이제? 네. 그래요. 이제 선별해 와서 해야지. 자. 많이 땄네. 많이 땄네요. 네. 그렇죠? 맛있어져라. 고생하셨어요. 아유, 잘했어.